여기 제가 어디서 어디 글이라고 안 써놨네요. 저기 태승기신론입니다. 일주 도노의 경지. 표시가 특별히 없는 거는 태승기신론이에요, 지금. 태승기신론을 뼈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경에서 혹시 가져왔다, 혹시 없는 경우는 태승기신론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태승기신론이 그래도 진짜 일주까지 가는 길을요, 일지까지 가는 길을 진짜 설명 잘 해놨어요. 그분, 제가 아무튼 그분을 존경하면서 자꾸 지적질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부분은 어느 경전보다 일찌까지 가는 길을 잘 해놨어요. 그 대승기신론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수신결입니다. 좀더 요약해 준 게, 대승기신론을.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의 그 가르침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불교식은요, 너무 한방주의라 빠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기 주는 거는 대승기신론, 수신결 이런 책들이 좋습니다. 자, 보세요. 대승기신은 어디까지 설명해 주는지.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법신보살이라고 할순 없다. 일주보살은요, 아직 법신보살로는 못 부른대요. 육바라밀을 다 자기 참나에서 못 찾았어요. 참나가 또랑또랑하고 고요하고 그늘 흐르는 건 이루었는데,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행으로 아직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아직 나오진 않는 거 보면 속에 제대로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육바람을 정확히 깨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알아요. 하는 짓이 매사에 육바람을 챙기고, 육바람을 안 하면 막 찜찜해서 못 견디고, 뭐막 잔뜩 먹고 이빨 안 닦고 자는 것처럼 막 찜찜해야 돼요. 육바람을 안 하면 잘하든 못하건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육바라밀이 아까 말씀드렸지, 답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알아요. 그러면 실천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실천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적으로 말해볼게요. 그 사람이 진짜 성스러워졌는지를 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안 나와요, 대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가짜분들은 이럽니다. 친구 붙잡고 전도한다고 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막 생겼다고 막 하는데, 그때 되게 무례해요. 그래서 남의 입장 배려 안 해요. 황금률 다 어기고 있어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학당 같으면 여기 보면 알죠? 입으론 막 육바라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어겨요. 남의 입장도 배려 안 하고 막남 무시하면서 얘기하고 막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상처 주고. 그러면 말은 좋은데 말하면서 육바라밀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이거는 말로 하고 있는, 글로 배운 육바라밀이지, 입에서만 육바라밀이 지금 살아있지. 실천으로 안 나오는 거는요, 아직 이 사람, 자, 이 사람 영혼 안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가 일지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잘하진 못했는데 저 사람 안에 육바라밀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성애자야, 저 사람. 육바라밀 덕후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진짜 남들한테. 쟤는 그냥 죽으나 사나 저거지. 이 정도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나만 좋아해도 주변이 다 압니다. 저건 저거라면 환장하지 하는, 그걸. 육바라밀이라면 그냥 환장하지 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게 아니면 아직 보살에 발심이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라니까 하는데, 발심이 됐다는 거는 거의 덕후의 발심이에요. 요즘 용어로 이제 입덕했다 그러지, 진짜 덕후가 됐다. 덕후에 입문하시려면, 양심 덕후가 되시려면요, 그 정도로 환장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어디서 육바람 얘기 들리면 일어나서, 뭔일 있냐, 뭐. 근데, 큰일이다. 나 그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좌절하실 일은 아니고요. 맛을 더 즐기시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직 그 맛이 잘안 느껴져서 낯선 것뿐이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기호 따라 육바라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모두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른 분야랑 달라요. 이것만큼은 모든 인류가 결국은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알면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아직 그 낯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낯설음을 뚫고 이 닦아 가시면서 9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1단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단계를 제가 소상히 해드릴 테니까 꼭그 맛을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법신보살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저 사람은 입덕했다가요. 법신보살이에요. 그 확실히 육바라밀 덕후야. 그 정도면. 과거 무량한 세월 축적된 번뇌의 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일주보살 얘기입니다. 일주보살은 아직 법신보살이 아니다 라고 했죠. 아직 양심 덕후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진해. 부족해. 그런데 참나 덕후는 맞잖아요. 참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양심 덕후가 못 되느냐. 과거 무량한 세월 축적된 번뇌의 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태어남에 따라 미세한 고통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지금 과거의 습기가 막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육바라밀 이해하는 걸 막고 있어요. 사랑을 하려는데 막아요. 자, 육바라밀을 닦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보시. 내가 그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할 때 방해가 일어나요. 장애가 일어나요. 지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짓고 싶, 지어요 자꾸. 그걸 못 막고 있어요. 그 업 때문에 그래요. 인욕. 진실이면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잘 안 돼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 업 때문에 그래요. 정진. 늘 틈만 나면 나태예요. 육바라밀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을 해요. 자,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 웬만한 수행자들이 육바라밀 안 하고 어떻게 부처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쉬운 길 없나 할 때 그때 딱 육조스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지. 저거 육바라밀 닦아서 가겠다는 것들이 등신들이야. 바로 그래서 그 대박 났던 거예요. 육조스님 그 문화가 대박 난 이유가요. 경전 보면은요 무량 것 걸린다고 하는데 옆에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지. 무량 것 걸린다고 하는 것들이 등신들이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무량 것 걸려서 가봤자 결국 이견성이야. 난 한 방에 가서 견성이 이거 하나씩 더 있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림. 그래서 선불교가 대박나서 자잘한 도인 많이 만드는 건 주는 건 좋은데요. 오히려 큰 도인들이 그 뒤로 안 나오게 됐어요. 원효스님 이런 분들 선불교 이전 분들이죠. 선불교 이전에는 오히려 큰 도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불교 이후는 큰 도인은 안 나오고요. 자잘한 도인들이 많이 나와요. 일주 근처의 도인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각 막 칠지 팔지 하는 분들은요 맥이 뚜껑 켰습니다. 오히려 왜 다 그냥 부처 된 이게 역량이 있어도 넌 이미 부처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닦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 대승경을 공부하면요 견성 정도에서는 택도 없다가 써 있어요. 대승 귀신론에 지금 써 있잖아요. 확철되고 정도 했다고 그건 아직 법신보살 아니야. 왜 무량한 습기가 지금 남아 있어. 그런데도 널 왜 일주라고 인정해 주느냐? 업력에 묶여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 자, 업이 아무리 막아도 참나가 지금 살아있죠. 참나가 우리 안에 늘 깨어있죠. 그러니까 참나의 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러니까 업력이 너를 묶고 있진 않아. 그래서 너는, 자, 업이 너를 아무리 끌고 다녀도 사실 너도 휘둘리지만, 근본적으로 너 안에는 불성의 힘이 있어서 너가 원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은 돼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큰 서원의 자유자재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요. 참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에 서원을 한 그 서원에 서원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는 참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살도의 서원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업력, 너는 업력의 지배에 있지 않고 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거든요. 요게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주보살이 기독교의 칭의 단계라고. 이걸 그대로 기독교 버전으로 번역하면요. 너는 이제 마귀의 소속이 아니야. 하나님 소속이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또 많은 자범죄, 죄를 짓겠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원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 많은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너는 근본적으로 이제 부처의 자녀야.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하지만 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휘둘릴 거야. 딱 그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너 힘으로 업을 극복해내는 노하우를 얻어내면 너는 이제 일지보살이 될 거야 라는 그 경지 지금 느낌 오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1000년도 훨씬 더, 1500년 더 전에 나온 경전에 인간의 영성 개발에 아주 그런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인류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이런 책을 쓰실 양반이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영성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도 지금 못 써요. 이 책이 절대적인 책이 아닌데도 이 정도 책을 못 쓸 뿐더러 간단하게 이 책 이해도 못 해요, 지금.
대승기신론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쓴 논문은 제가 못 봤어요. 어렵죠. 이게 인류 문명이 뭐 인공지능 막 나오고 날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인간은 이미 이런 그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능 다 잊어버렸으니까 인공지능에도 놀리죠. 이런 영성지능은 상상도 못해요. 인공지능이 기계 돌린다고 지금 이런 영적인 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싸한 흉내내는 책을 쓰겠죠. 근데 체험해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걸 체험하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이 얘기는요. 이거는 영성지능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인간이 앞으로 닦아야 할 위대한 그 분야입니다. 영성지능의 개발. 잡문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이제 인간은 영성지능만 한번 진하게 탐구해 보자고요. 이게 제 대안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이면 4차 아니라 5차, 6차, 7차로 가더라도 답은 하나다. 인간은 앞으로 잡문에서 벗어나서 영성지능의 개발로 가라는 하늘의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보살은요. 한번 발심한 후에는 일주가 발심주니까 발심보살은 발심은 했죠. 겁을 먹고 나약해짐을 멀리 떠나니 그러니까 이 보살은 이 이후로는요. 이 발심이 확고해진 경지가 일주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보살을 다른 식 표현으로 정치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 올바른 길로 확정된 무리치자거든요. 취락할 때 무리. 일주보살은요. 왜 일주부터 이미 부처로 봐야 되냐면요. 일주보살은요, 여러분,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생이 보증된 사람이에요. 일주부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도 칭의만 얻으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천국 가기로 보증된 게 길에 들어서니까 나태해질 오히려 나 구원 이제 받은 거야? 그럼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불러일으키는 그 안도감을 주는 게 확정됐다 이 말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면 진짜 칭의를 얻은 사람은요. 확정됐기 때문에 더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진짜 자신감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일주보살도 발심을 했죠. 그리고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나 이런 걸 다 떠나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핍박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성문 영각의 이승의 경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다. 이 얘기는요. 이승의 성자들이에요. 이거는 소승의 성자들입니다. 둘 다. 소승, 중승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승이에요. 대승에서 볼 땐 소승이에요. 둘 다. 성문승이나 영각승은 아라한이 되는 걸로 끝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은 원래 이제 구분하자면 성문승은 목표가 아라한이고 영각승은 목표가 벽지불입니다. 근데 벽지불은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석가모니 수준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중생을 위해 도를 안 편 분들을 벽지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승이에요. 소승인데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다 얕다 차이예요. 그리고 또 벽지불도 실제로는 부처님도 아라한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틀어서 아라한이라고 해도 돼요. 이분들은 아라한을 목표로 하는 분들. 역량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아라한들이에요. 소승의 성자들은 그 아라한은 뭐죠? 열반에 들어앉은 사람.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대승불교의 원을 세워서 그 원력이 엄력을 누를 정도가 돼가지고 아까 그 서원의 자유자재한 힘이란 거 원력이죠. 원력은 참나에서 나오는 힘이 진짜 원력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서원이라는 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참나가 세운 서원하고 여러분의 서원이 딱 하나로 만날 때 그게 힘을 갖습니다. 늘 깨어있을 때 참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서원력이 이제 힘이 생기는데 그 원력으로 업력을 이길 정도가 될 정도면 이제 부처되는 길에 들어선 확증인데 그 대승에서 이 정도 서원을 세워서 그 길에 들어서는 실력을 얻었으면요. 앞으로 아라한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서 대승을 저버릴 일은 없다라는 게 성문 영각 이승에 떨어질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얘기는 이 대승보살 대승의 길에 들어선 게 확정됐기 때문에 소승의 길로 다시 갈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고요. 그는 만약 무량하고 끝이 없는 아승지겁 동안 고행을 닦아야 열반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부처 되려면 3아승기겁이 걸린다는
기존의 그 정통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일주보살은 언제 됐어요? 자, 처음 공부해서 일지까지 되는데 일 아승기겁입니다. 근데 만겁이면 일지가 돼요. 자, 일주가 돼요. 자, 일주보살 입장에서는 일지 되는데도 지금 무량겁에 가까운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일지에서 칠지 되는데 또 무량겁이 남았어요. 7지에서 10지 되는데 또 무량겁이 남았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주 되면요. 부처될 생각하면은 진짜 살 맛이 안 나겠죠. 뭐 몇백겁을 태어나, 무량겁을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자 1주보살 어쩐지 보세요. 1주보살은 무량하고 끝이 없는 아승기겁 동안 고행을 닦아야만 열반을 얻는다고, 여기서 열반이란 건 소승의 열반이 아니라 대승의 궁극의 부처가 얻는 열반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겁을 먹거나 나약해지지 않는다. 쫄리면 일주 아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에고는 쫄립니다. 에고는요, 답답해요. 이 얘기 들으면 에고는, 와, 지금 뽀로로를 몇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량한 세월을 또 이제 금수 단계에서 다시 올라오고. 사람 나누면 처음에 금수 단계죠. 금수도 돌아다니죠.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인간의 언어도 못 씁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막 태어났을 때. 한참 공을 들여서 이제 돌아다니게 만들고, 이제 준우도 지금 한참 공 들여서 사람 말을 좀 해요, 이제. 사람이랑 교감을 합니다. 사람 말도 하고. 얘 또 한참 자라, 사실은 한 서른 돼야 좀 제정신이 돼요. 예. 네. 그, 좀 이제 정상적인, 사람 같네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정신이 이제 또 이제 흔들려요. 약해져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한 생에 공부를 많이 사실은 못 한다는 거예요. 한 1000살 정도 살면 한 200살 정도 방황하다가 뭐 나머지 한 800년 공부 열심히 하다 가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 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주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하라고 지금 주는 기간은 아니에요. 한 생에 조금씩 그게 쌓아가서 무량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량겁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 자, 이 생각하면 암담하지 않으세요? 에고가 생각하면. 제가 막 읽음만 돼도 구원입니다 해서 해도 여러분이 막 기분 좋다가도 이런 거 읽으시면 아, 그냥 내가 십지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일주보살은 안 그런데 진짜 일주보살은 에고가 그렇게 에고가 두려워할 상황들이에요. 지금 제시했는데도 참나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아니 난 이미 부처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강조한 건 이거예요. 육조 스님의 논리도 필요한 이유가요. 대승불교 하는 분들은 무량겁에 질려 있어요. 근데 육조 스님이 얼마나 한 방에 날려줬습니까? 너 한 방에 일주될 수 있고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체계식으로 말하면 너 한 방에 일주될 수 있고 일주면 이미 부처야. 너 끝이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미 부처면요. 저 나머지는 그 뭔가요? 부처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이안을 주는 논리예요. 선불교는. 너 이미 부처야. 그럼 자꾸 실력은 늘지 않을까요? 그냥 그거는 실력이 는다기보다 부처로서 그때 그 생에 잘 적응해 가는 것뿐이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선불교는. 그러니까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이미 부처고 근데 옆 사람이 보면 네가 볼 땐 나는 발전하는 걸로 보일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부처야. 부처는 시공을 초월해. 시공을 초월한 부처가 난 이미 됐기 때문에 네가 볼 때 내가 점점 노련해져가고 더 지혜로워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황당한 논리죠. 근데 이런 이게 또 맞는 부분, 이게 자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보살 되면 이미 부처면서 나날이 진보하게 됩니다. 이미 부처면서 닦음없는 닦음을 나날이 닦아서 또 십지를 향해 가요. 그런데 이미 부처예요. 요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러 제가 육조 스님 얘기도 해놨고 대승 기신론 얘기도 실어놓은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이해하시면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처라는 안식도 얻으셔야 그 평안을 갖고 있어야 일주입니다. 근데 평안이 없으시다. 아직 일주의 그 안정을 못 얻으신 거예요. 일주가 되면 이미 부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날이 또 자기의 부족을 알고 진보하려고 노력해요. 선불교처럼 나 진보 안 해 이것도 아니고 또 대승불교처럼 진보하되 난 이미 부처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진보해서 십지가야 부처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이미 부처인데 난 계속 진보해서 십지 갈 거야. 왜? 나날이 내 그게 내 양심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제일 탁월한 대승의 그 보살도를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보세요. 왜 그러냐? 일체가 본래부터 스스로 열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나는 이미 부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보살한테 겁준다고 해서 일주보살이 겁먹지 않는 자리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일주는 부처 되기로 확정됐으니까 안 흔들리겠네요? 아니요. 겁나 흔들리고요. 타락도 하고요. 제가 볼 땐 소승도 가고요. 지옥도 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옥도 갈 수 있죠. 죄 계속 지으면 가는 거죠. 금수로도 태어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일주 얻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제 기준 대승기신론 얘기도 저는 좀 너무 이상적으로 했다고 봐요. 진짜 일주는요 타락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단 지옥에서도 다시 살아나옵니다. 거기서 또 경험을 흡수한 다음에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만 되시면 죽인다는 게 이후 또 뭐 타락하고 뭐 해도요 계속 그 살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원력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살아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일주 전은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지옥 가서 거기 들어앉을 수도 있는데 일주는 거기서 필요한 체험만 얻고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일주부터는 흔들려도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칭의를 얻은 뒤에 타락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나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되게 견고해요. 칭의를 얻은 뒤에 타락하면 그때부터는 답도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센 말이야. 그 아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으라고 좀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흔들려도 돼요. 왜? 다시 돌아와요. 진짜 칭의를 얻은 사람은 흔들리다가 돌아와요. 왜냐? 천국 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이잖아요. 헤매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냐 안 헤매냐로만 판단하지 마시라고. 경전들은 헤매지 마라고 막 각종 경고의 말들을 넣거든요. 헤매지 마라고 하는 말이고 또 위안 주려고 너 이제 지옥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의 과정에서 저 여러분이 그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또 경험이 필요해서 갈 수도 있고 다만 계속 살아나온다는 게 일주보살과 이렇게 기독교에서 칭의는 확정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그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헤매면서도 계속 그 목표를 향해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아요. 단순히 지옥 안 간대 뭐 안 간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 일주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을 쓰신 분 따라 격려 쪽을 해주고 싶은 분은 너 이제 지옥 면했어 하는 거고 경고를 해주고 싶은 분은 너 일주 됐다고 그 뭐지 거들먹거리다가는 바로 지옥 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주 도노 이후 점수의 필요성. 일주면 이미 견성했죠. 부처 됐죠. 그런데 점수를 왜 해야 되나요? 왜 닦아야 되나요? 자, 이 얘기를 대승기신은 시원하게 해줍니다. 기독교식으로는 칭의면 이미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 성화를 왜 또 노력해야 되나요? 왜 양심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왜 또 노력해야 되나요? 자, 진여법의 본체와 본성은 텅 비고 청정하나 너의 본성자리, 너의 성령자리는 거긴 죄가 붙을 수가 없으나 한량이 없는 본내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너의 그 혼은 더럽혀져 있다. 너의 무의식까지 죄가 다 침투해 있다. 물론 기독교는 윤회론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그 뭐 이렇게 전생에서 쌓아온 어떤 습기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 전생을 전제하건 안 하건 이미 우리 혼이 더럽다는 사실은 아시겠죠? 그 추잡스럽다는 사실은 아시겠죠? 기회만 주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생을 전제하건 않건 내 무의식까지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진여를 알아차리더라도 이게 기독교식으로는 만약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을 깨달았더라도 방편으로 그 형편에 맞는 처방이 방편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처방을 때려야 돼요. 그 방편으로 훈습하고 닦지 않으면 즉 방편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의 수행을 말해요.
육바라밀로 내 묵은 번뇌를 죄성을 닦아내는 수련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청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본체는 청정한데, 즉 영은 청정해질 텐데, 성령이 강림하면 영은 성령과 함께 살아나겠죠. 그러지만 혼이 안 닦였다는 거예요. 혼이 그 죄성을 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칭의를 이룬 이후에 고민하시잖아요. 칭의 단계는 넘어선 뒤에 고민 사항입니다. 내 마음에 내 혼 중에 한 부분은 성령의 법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 부분은요 육신의 법을 너무 좋아한다. 이게 자기 혼에서 인심도심, 욕심과 양심의 투쟁이 일어나요. 1급 이후부터 그 투쟁 상황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다가 1급 이후가 되니까 이제 양심법이 자명하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1급만 돼도 알아요. 아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또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무의식에서부터 끌고 가요, 나를. 막이니 뭐니 하는 게 결국 자기 무의식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게 끌고 가요. 무의식, 의식이 이 죄를 짓고 싶어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한량 없이, 때가 한량이 없대요. 이 더러운 그 무명의 요소, 죄성이 한량이 없어 온갖 법에 걸쳐 두루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네가 하는 모든 짓거리에 죄성이 그냥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짓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의 무명이 다 들어있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탐진치가 다 껴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일체의 선행, 거기에 상응하는 일체의 선행은 육바라밀로 그 모든 일들을 정화시켜 나가야만 된다.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행, 즉 육바라밀을 닦는다면 자연히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바라밀을 닦고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한다는 게 결국 죄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양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게 되면요, 결국 뭐가 될까요? 내가 잘나서 양심한 게 아니에요. 양심을 닦는 중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더 합의를 이루게 될 거라면 내 안에 있는 진여와 더 하나가 된다. 여기 진여의 법이라는 게 성령의 진리입니다. 진여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진여에 새겨져 있는 법, 그게 육바라밀을 하라는 거거든요. 성령에 새겨져 있는 법, 황금률을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요, 진짜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짜 부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불자 되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되려면요, 참나 깨치고 첫째 도노해야 되고, 두 번째 점수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일상 모든 곳에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사셔야 돼요. 요거 좀 그 기독교 얘기만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진도는 나갈 거고요. 지금 일주만 해도 이제 일지를 전제해서 일주를 이해해야 돼요. 일지로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해서 기독교적으로 칭의했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는 돼요. 이제 성령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니까예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서 칭의,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라고 부를 칭자예요. 부르게 됐다.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돼요. 그런데 죄성이 꽉 차 있어요. 무의식까지. 그 무의식까지 정화를 시켜가는 중에 여러분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소리가 나와요. 성화는요, 의롭다의 연장선입니다. 의롭다, 거룩다 사실 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말로 구분해드린 이유가, 의롭다 하시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녀가 된 건데, 이건 실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구나 하는 말이 나와야 성령의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여가 있고 진여의 법이 있죠. 진여의 법이 진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여 안에 거한다고 해도 진여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여 안에 나는 거한다. 이게 일주고요. 나는 진여의 진리를,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는
육바라밀을 실제로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적으로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법을 십자가의 진리를 따를 때 내가 성화의 열매를 맺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 자연이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 따르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에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행을 닦는다면 자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된다. 이 존재는요 칭의 단계가 그 칭의 단계를 넘어서 성화로 간 거고. 다른 말로는 칭의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가 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녀라는 게 심화돼서 거룩해지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이 얘기 드린 다음에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성경,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강의 할 때도 제가 드릴 텐데 성경 강의 할 때도 이 말씀 드릴 텐데 자, 여러분이 성령과 만날 때 여러분의 에고가 성령과 만날 때 에고가 어떤 행위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에고가 곧장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만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가 율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쪽이 바리새파.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쪽이 이제 지금 복음주의자죠. 크리스천들. 구분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칭의인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불려지는 단계가 되려면 칭의를 입어야 되는데 칭의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얻는 거지 행위를 통해 얻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그럼 이때의 행위는 좀 천시되는 거죠. 행위. 행위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바울이 쓸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율법적 행위예요. 결국 그 핵심 율법적 행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 그 남자 아이들 꼬맹이들 껍데기 자르는 거. 그러니까 그거 했냐 안 했냐로 구원 받냐 못 받냐를 가르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파가. 그래서 고짓을 하는 유대인만 구원 받고 그런 할례 의식이 없는 다른 민족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항해서 행위로 구원 못 받고 그냥 이방인이건 그런 율법 계율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누구나 성령 만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만나서 칭의가 됐죠. 그 다음에 바울이 주장합니다. 성화를 자기를 성화시켜야 된다. 성스럽게 거룩하게 바꿔야 되는데 거룩하게 바꾸려면 자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 게 목적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해 두시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짧은 시야로 믿음과 행위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불교는 어떻게 구원받아? 아, 견성한 다음에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또 그 육조스님처럼 기독교에서 한 방에 가는 법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가?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끝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 하면 끝이야. 이분 엉터리 기독교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들으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 아마 그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저기 이제 무덤에서 아마 킥 차실 거예요. 무덤 킥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바꿔볼게요. 행위랑 실천을 하고 앞으로 번역할 때도 율법은 행위, 양심, 거듭난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실천은 실천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려고 제가 좀 마음을 먹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서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율법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특하게 계신 않아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불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극락 가고 부처님 되는 게 아닙니다. 보살 되는 게. 예. 불성과의 만남, 이 견성은 여러분 화두를 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모른다 하고
불성자리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그냥 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성한 이후에 육바람의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보살이 못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도들의 글과 불경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양쪽에서 각자대로 다르게 해석돼가지고 잘못된 수행론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율만 잘 지키면 된다. 그건요, 지금 불교에서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절에 갔는데 계율만 잘 지키면 그 된다라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을 진짜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냐,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그 레벨이 있어요. 교리의 레벨. 인천교가 있고, 그 이외에 소승교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그 법상교인 그 유식종하고, 예, 그 중간교, 중간학파와 중간교라고 나눠볼게요, 편의상. 요 두 개는 누가 먼저냐에 따라 서로 자기 파마다 입장이 달라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좀. 그 이외에 이제 이런 일승교의 화엄교리가 있습니다. 천태종이나 그 화엄종의 교리,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교리가 있고, 일체는 만법은 아래하식의 작용이다, 만법은 본래 공하다, 아니면 열반에 들고 끝내자. 인천교가 뭔지 아세요? 죽어서 사람이나 천국에 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국 가면 끝이죠. 짱이죠. 제일 짱이죠. 불교에서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 천국은 좀 복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복 다하면 다시 윤회해요. 지상으로. 그러니까 인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교 여기 가려면 뭐냐면 십계만 잘 지키면 돼요. 기독교의 십계명. 그 십선이라고 하죠. 십선. 5개의 확장판입니다. 5개의 확장판인 십선만 잘 지키면 다시 사람으로 오거나 아니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요. 기독교의 천국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의 천국하고는 좀 다른데 그 또 복을 받는 곳에 태어나요. 살기 좋은 곳에 태어나요. 거기 살다가 다시 윤회에 와요. 복 다 하면 다시 윤회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열반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저기 보살의 세계가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셨는데 계율만 잘 지켜서 하는 거는 여러분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승에도 들어갈 아직 레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방생이나 이렇게 복을 좀 많이 지어서 다음 생을 살아갈 포인트나 좀 마련해라 라고 가르치는. 아예 포기입니다. 인천교는 원래 그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교는 진짜 일반인, 그러니까 전혀 도를 못 닦는 사람한테 권하는 방식이에요. 복이라도 지으라고. 다음에 지구에 다시라도 와라. 그래야 너 또 인연이, 공부 인연이 생길지 모른다. 도인한테요? 너 다음 생에 사람으로 올라오면 좀 공덕 쌓아라. 이 얘기는 진짜 최악의 치욕이죠. 부처 되겠다고. 우주를 초월하겠다고. 보살이 돼서 우주를 구제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세운 길은 안 권하는 거예요. 그건 안 권하고 다시 사람으로 와라 라고 좋은 일 많이 해. 저거는요 그냥 일반인한테 권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절에 갔는데 저걸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그럼 여기는 지금 도인이 없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다시 사람 오자는 동아리지 보살 되자는 동아리는 아닌 거예요. 막 목표가 사람으로 오자 뭐 이런. 다음 생에 소나 개 돼지로 오지 말고 사람으로 오자는 모임인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 천국 가자는 게 좀 그 달라요. 그 이상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천국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은요. 불교에서 말한 정토예요. 정토. 저기서 말한 천국은 정토가 아니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인데 좀 더 욕망이 해결되고 있는 세계. 살기 좋은 천국. 이런 개념 좀 갖고 계시면 종교, 불교나 기독교 공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믿음, 행위, 실천 요거 꼭 기억하셔서 믿고 성령 만나고 성령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나는 거룩한 자녀가 돼서, 자, 기독교식 구원론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만나서 칭의, 1단계 칭의를 얻고 2단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성화를 닦아서 거룩한 열매를, 자,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 쏜다 하는 게 이게 3단계입니다. 영생 얻어서. 영생 얻었다는 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 불교 천국이 아니에요. 기독교식 정토에, 부처들이 사는 정토에 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독교는. 천국 가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함께 산다. 이게 3단계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이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걸 아시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한 교리에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관통하는 인간 영성의 개발의 단계를 보시면 돼요. 아, 얄짤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 열심히 깨어서 양심을 실천하세요. 자,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양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 나는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방식으로 섬겼느냐? 모든 일에 양심대로 처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을 섬겼다. 요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성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한테 영생을 쏴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영생을 나는 받으리라고 확신하되 왜? 하나님 안에 살면서 나는 이미 부처가 됐다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사도 맞습니다. 불교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보살 맞아요. 아직 일주보살, 일지보살 뭐 좀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보살도에 들어선 보살은 맞아요. 일주 이상부터는 이미 훌륭한 보살로 커나가고 계시다. 훌륭한 사도의 길에 들어서셨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 종교 뭐 뭘 보셔도 그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